안녕하세요. 화이의 올키드 스토리 화이입니다. 아, 여러분들 지금 꽃이 정말 예쁘게 많이 펴 있죠. 아, 제가 지난주에는요, 선배님의 온실을 방문했었습니다. 아,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 계신 꽃이 새우난초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새우난 들어보셨습니까? 네, 정말 향기도 좋고 정말 화사한 꽃을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가시죠. 고! 새우난초는 우리나라에는 많이들 모르시는데 해외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길러오고 원예화가 되었어요. 새우난초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살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 제주도가 자생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일본에는 더 많은 종류의 새우난들이 있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중국, 베트남, 인도 대륙까지 새우난초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바다 건너서 호주 대륙까지도 새우난초가 있답니다. 이렇게 새우난초는요, 전 세계적으로 약한 200여 종, 원종 200여 가지의 원종들이 있을 만큼 엄청 큰 난초의 대가족을 이루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4월경에 꽃이 피는 대표적인 봄꽃이랍니다. 제주도 지금 숲속에 들어가면 아마 금새우난들이 쫙, 한라새우난들이 쫙 야생지에 펴 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본적 없지만 정말 모습을 보면 넘어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새우난초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좋아하는 카틀레아는 착색난초라고 하거든요. 사실 난초의 한70% 정도 대부분이 착색난초인데, 이렇게 뿌리를 공중에 드러내고 사는. 그런데 새우난은 우리나라 출난처럼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지생초예요. 그러다 보니까 착색난초랑은 조금 다른 섭리를 가지고 있어서 조금만 알면 쉽게 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지생난초다 보니까 마당이 있으신 분들은요, 마당에다 심어 놓거나 아니면은 옥외 하우스 같은 데서 키우셔도 정말 잘 자라요. 실제로 가까이 일본에 가보면요, 물론 우리나라보다 기후가 따뜻한 면도 있지만, 집집마다 보면은 화단에 새우난초를 착 심어 놓고 이렇게 봄에는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새우난초가 이름이 새우인데, 제가 처음에 이 꽃을 봤을 때는요, 이게 도대체 어딜 봐서 새우지? 이러면서 도대체 어떤 대목에서 새우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꽃을 사실 보시면 한 마리의 새가 날개를 착 펴고 날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이시죠? 네. 근데 어디서 새우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냐 하면, 사실 뿌리에 있어요. 뿌리는 아닌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벌프라고 해가지고 뿌리화된 줄기거든요. 네, 그 줄기의 모습이 마치 새우의 등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새우난초라는 이름은 사실 일본에서 온 듯합니다.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키워졌었어요. 오래전부터 키워졌고, 일본의 이름이 에비네라고 합니다. 새우난을 에비네라고 부르는데, 에비가 바로 새우를 뜻하고 네는 뿌리를 말합니다. 중세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그 줄기가 뿌리로 보였겠죠. 그리고 마치 그게 새우를 닮았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름이 에비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그대로 번역해서 새우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새우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요, 새우난이 한 200여 가지의 원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북방한계선이다 보니까 많은 수의 새우난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네 가지의 원종, 그리고 이들 간의 자연 교배종으로 알려져 있는 두 가지의 교배종이 있다고 합니다. 네. 새우난은요, 학명으로 카랑새라고 합니다. 카랑새. 카랑새가 새우난인데, 가장 유명한 것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은 것이 섬세운 안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운 안이라고 하는 것이 섬세운 안인데, 학명으로는 가랑새 디스칼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라산에 가면요, 꽃 전체가 노란색으로 예쁜 꽃이 있어요. 이거를 금세운 안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육지에서 신안 지역에서 우리나라 신안 지역에서 발견된 듯한데 신안 새우난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새우난들이 봄에 꽃을 피잖아요. 그런데 여름에 피는 새우난이라고 해서 여름 새우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섬새우란과 금새우란의 교배종이 바로 한라산에 있는 한라새우란, 그리고 금새우란과 신안새우란의 교배종이 다도새우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 나라 일본을 가보면 더 많은 새우난초가 있어요. 아무래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기후도 좀더 따뜻하고, 그리고 남북으로 길잖아요? 그래서 오사카를 기점으로 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많은 새우난들이 있고, 동네마다 새우난이 조금씩 다르고, 지역 변이가 있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새우난들이, 물론 우리나라의 섬새우난, 금새우난 같은 애들이 있어요. 바로 지에비네, 키에비네, 샤르멘에비네, 키리시마에비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일본에는요, 보라색깔을 띠는 새우난이 있어요. 보라색을 띠는 새우난을 일본에서는 니오이에비네라고 하는데, 이 니오이라는 말이 향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걸 그대로 번역해서 향새우난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일반적인 섬새우난, 금새우난 전부 다 향이 다 좋아요. 그래서 굳이 니오이에비네, 그러니까 향새우난이 아니라도 새우난은 향기가 정말 좋답니다. 물론 뭐 향기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일본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새우난초다가 있고 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그럴 법해요, 여러분. 새우난의 학명이 제가 카랑새라고 알려드렸잖아요. 이 카랑새는 그리스어에서 왔는데, 바로 어원이 아름답다라는, 아름다운 꽃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서양 사람들 눈에도, 혹은 이 학명을 붙인 학자 이름에도, 학자의 눈에도 정말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쵸? 네, 꽃이 얼마나 예뻤으면, 네, 꽃 이름을 아름다운 꽃, 카랑새라고 지어놨겠습니까? 그쵸?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미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농장에서 생산된, 그러니까 다양한 새우난들을 교배해서 육종해서 좀더 화려하고 좀더 예쁘고 좀더 향기가 좋은 꽃을 만들면 그거를 되게 가치 있게 쳐줘요. 근데 사실은 새우난 외에 대부분의 난초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당장 우리나라 출란만 봐도 이렇게 농장에서 육종된 출란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뭐 있을 것 같은데 아름아름 그렇지만 시시하죠.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난초들은 농장 육종을 시시하고, 특히나 교배종들보다는 원종을 좀더 쳐주는 경향들이 있어요. 또 원종 변이, 그러니까 원종에서 약간 변이된 것들을, 더 많이 변이된 것들을 좋아하지, 아예 대놓고 교배한 것들은 싫어하거든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출란이랑 한란이랑 섞었다? 안 쳐줄걸요? 그런데 새우나는요, 섬새우나 금새우나 섞어서 좀더 예쁜 새우나이 나오면 그게 좀더 가치 있게 봐준답니다. 그래서 화용도 되게 다양해요. 원판인 거, 매판인 거, 뭐 수소나인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화형들도 개발되었고 육종되었고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새우난초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우난초가요, 꽃뿐만 아니라 봄에 싹이 날때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이게 예쁘거든요. 싱그러운 관념 느낌이에요, 정말. 그래서 꽃도 예쁘고 잎도 예쁘고 키울 만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화이였습니다.